나으리. 지금부터 감찰부 최고령인 비상령을 내린다. 모두들 처소에서 대기토록 하라. 지금 이 시각 이후로 진위가 파악될 때까지 그 누구도 벌 밖을 벗어날 수 없다. 알겠느냐? 예, 마마님. 정말 이게 무슨 일이래니? 어? 마마님, 이번 일은 단순한 실수로 생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어쩌면 침잡내를 골 밖에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일일지도 모른다.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라뇨? 저기 그럼 애들이 수군거리는 것처럼 폐비와 서인들이 그리한 거란 말씀이십니까? 사가에 계신 중전마마와 서인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대체 누가 그런 말을 떠든다는 게야? 누구긴 누구야. 남인 중신들이지. 뭐? 벌써 대전은 사단이 났어. 궐에 피바람이 불 거라는 소문이 쫙이 퍼졌다고. 전하,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참으로 참혹한 일이 벌어졌사옵니다. 한 나라의 국모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해를 당하실 뻔했사옵니다. 누군가 중전마마의 음식에 독을 넣었습니다. 이는 마마께서 궐 밖에서 침잡례를 거행하시는 틈을 타 벌인 짓이옵니다, 전하. 이것은 역모이고 조선 왕실을 능멸한 반역이옵니다. 그 간악한 무리들이 누구인지, 어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주시옵소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이건 사가에 계신 중전마마를 모함하려고 벌린 일입니다. 마마를 음해하기 위해 저들이 이렇게 참혹한 수를 쓴 거예요. 지금 당장 거래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이니? 장하고 낙권과 주부나이리께 사람들을 붙여놓았다면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상황일 거야. 네가 거래 돌아갈 방법이 없어 동이야. 전해드리면 되는데. 전하. 중전의 상태는 좀 어떠한가?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사오나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전하. 괜찮으니 나가 보아라. 예, 전하. 대체 이게 어쩐 일이냐?
어째서 이런 일이. 이보기, 혹 이런 여인이 묵어가지 않았는가?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요. 오랜만에 오셨어. 나으리! 나으리! 어찌 되었느냐? 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대에서는 촌나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군간 어디 있는가? 예, 뭔가 촌나인이 남긴 표식이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조금 더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표식? 예, 표식. 아직도 그러고 있는가? 나리. 그만 가세. 이곳은 거치지 않은 듯하네. 진적과 태교원은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인은 궐에 있었으니 왕릉이 있는 곳이라 군사들의 경계가 삼엄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신과 양근이로군. 나를 받는 대로 그리로 움직여보세요. 저 나으리, 혹 동의가 벌써 도성에 이른 건 아닐까요? 나도 그 생각을 해봤네. 하지만 도와준 이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의주에서 혼자 했을 테니 벌써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이네. 근데 듣자하니 무슨 표식을 찾는다 하던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동희와 제가 예전부터 암호로 주고받던 것이 있어서요. 그래. 그러고 보니 자네가 아주 어릴 때부터 촌나인과 알고 지냈다 했지. 예. 가장 친한 동무의 누이이자 아버지같이 믿고 따르던 분의 여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른과 제 동무에게 그 어떤 순간에도 동희 곁에서 그 아이를 지켜주겠다 약조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잃게 되다니. 약조라. 혹 그것뿐인가? 예? 실은 자네를 지켜보며 늘 조금 궁금했던 게 있다네. 첫나인에 대한 자네의 마음이 말이야. 제 마음이라뇨? 그게 무슨... 나으리 당치 않으십니다. 저한테 동희는 누이 같은 아이입니다. 그래. 그런가? 그렇다면 내가 괜한 걱정을 한 것이겠지. 어쩐지 내가 지켜본 자는 늘 첫나인 생각뿐인 듯해서 말이야.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첫나이는 궁인이 아닌가? 나으리께 제가 그리 보였다면 그건 어릴 때 그 아이를 잃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고 보니 늘 그 아이를 생각한다는 나으리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것이 제 인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매 순간 그 아이를 생각해 왔으니까요. 약조라. 혹 그것뿐인가? 실은 자네를 지켜보며 늘 조금 궁금했던 게 있다네. 첫나인에 대한 자네의 마음이 말이야.
지금 당장 거래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이니? 장하고 낙권과 주부나이리께 사람들을 붙여놓았다면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상황일 거야. 네가 거래 돌아갈 방법이 없어 동이야. 야 이거사! 물 길러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오는 것이야? 아유, 얼른 저쪽 가서 권할래. 아니, 그래. 뭐? 무수리로 거래 들어가겠다고? 예, 무수리는 궐밖에 출입하는 여인들로 뽑아요. 일이 힘들어 늘 일손도 부족하고요. 출궁한 궁녀들이 사는 궁마리에서 무수리들을 지원받아 거래 보내준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면 거래 들어갈 수 있어요. 한대동이야, 그건 너무 위험해. 넌 궁녀였어. 누군가 널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저도 알아요, 위험하다는 거. 하지만 지금은 저보다 사가에 계신 중전마마께서 그리고 전하께서 더 다급한 상황이세요. 동이야, 저한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궐에 들어가 전하를 뵈야 해요.